자, 철수를 한번 해보도록,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수업. 이런 게 상품입니다, 상품. 아직까지 조금 기름이 좀 덜 찼는데, 찬 바람 불면 이제 기름이 꽉 찹니다, 이제. 안녕하십니까. 총여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삽과 장갑을 가지고, 인근 옆 동네, 갯바다에 왔습니다. 이유는, 자, 가을, 감성돔. 감성돔이 제일 좋아하는 미끼, 쏙을 파러 왔습니다. 쏙을 캐러 왔는데, 자, 물론 이제, 마을 어촌계장님부터 해가지고, 관계자분들께 얘기를 하고, 자, 속을 파러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물이 좀 덜 빠졌네요. 좀 기다렸다가 한번 속을 한번 파서,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 그 냉동된 속을 가지고, 감성돔, 2편으로 해가지고 감성돔도 한번 나중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속을 먼저 파러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아직 조금 물이 좀 덜 빠졌습니다. 덜 빠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구멍이 있죠. 구멍 이런 거 전부 다 군데군데 물이 좀 덜 빠졌는데 이게 다 쏙 구멍입니다. 쏙 구멍. 자, 한번 물이 좀 덜 빠졌는데 그래도 한번 파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게 속입니다, 속. 자, 보십니까? 이게 속입니다. 지금 이제 가을 되면은 여기 머리 부분, 보십니까? 여기 머리 부분에 노랗게 기름이 꽉 찹니다. 그러면은 그걸 먹으려고 감성돔이 한 번에 확 물겠죠? 자, 속입니다, 속. 또 한번 계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물이 빠지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있다 자, 쏙 보십니까? 자, 또 이런 걸로 이렇게 한 번씩 아이샤. 우와. 쏙. 쏙. 여기 있다. 또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자. 뭐지? 막 나옵니다. 자, 이게 감성돔. 가을 감성돔 제일 최고의 미끼입니다. 미끼. 자, 빨리 잡을 만큼만 잡고 자, 철수를 한번 해보도록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쏘. 이런 게 상품입니다, 상품. 아직까지 조금 기름이 좀 덜 찼는데, 찬바람 불면 이제 기름이 꽉 찹니다, 이제.
기둥이나 좀 펴놓고. 자, 쏙. 와, 홍지렁이도 있는데, 홍지렁이. 근데 잘렸습니다. 잘렸습니다. 이것도 최고 미끼죠. 10분 정도 이렇게 탔습니다. 캤는데, 아, 그래도 굉장히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그 바닷물에 세척을 해가지고, 웅덩이에서 이러고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자, 이것만 해도 이렇게 깨끗해지지요. 자, 이것을 가지고 물기를 좀 빼가지고 바로 진공 포장을 한 뒤 자 급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냉을 해서 나중에 감성돔 시즌 때 제가 이 속을 가지고 한번 감성돔 낚시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보시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와, 빡시네. 날씨가 더워가지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는 속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 일반 갯가재라 하죠. 그거는 식용이 가능한데 물론 이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종류가 좀 틀립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미끼용으로 많이 쓰고 이게 작은 속이 아닙니다. 크면은 요거보다 좀 더 크는데 이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 갯가재는 또 종류가 틀려가지고 사이즈가 또 큰 거는 엄청나게 큽니다. 손 한 뺨 정도 이렇게 큽니다. 근데 이거는 미끼용으로 쓰기에도 이게 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이렇게 물기를 조금 뺐습니다. 물기를 좀 빼고 그 다음에 바로 자 괜히 쓸 만큼 담아서 근데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바로 급냉을 시킵니다. 급냉 시킨 다음에 그대로 그 낚시할 때 또 꺼내서 쓰고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딱딱한 살 그대로 그 보존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 미끼 가지고 감성돔 낚시할 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